루편서버 사건입니다. 조회수 6437회 추천수가 129회요 뭐지? 아무 말 없다가 던전 끝나고 버스 비뜨김 이라는 사건입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로한 초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시간쯤 전 바에단의 은신처 근처에서 뭐하는 사람 있길래 여기 던전하러 왔나 해서 같이 하자고 했는데 파티 걸면서 갑자기 버스 태워드릴게요 이래서 파티 걸 때 정보창 보니까 템 레벨이 930이더군요 그래서 버스 감사합니다 하고 타는데 던전이 끝나고 갑자기 2000골드만 달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던전 들어가기 전 처음부터 말했으면 당황하지도 않겠지만 끝나고 갑자기 저의 전 재산보다 4배 많은 2000골드를 달라고 하시니 몹시 당황했습니다. 템렉 930짜리 유저한테 그냥 던전 같이 갈래요? 해서 아, 그 버스 태워드릴게요 하고 이제 같이 들어갔는데 이제 던전 끝나고 2000골드를 내놓으라고? 뉴비한테? 그래서 그 유저분께서 던전 끝나고 그냥 나는 그냥 버스 태워준다고 해서 아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고 이제 다시 이제 던전 들어가서 클리어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아 갑자기 이제 버스비 내놓으세요. 골드 내놓으세요. 그래서 제 전재산이 500골드예요 하니까 그분께서 500골드라도 주세요 라고 하면서 파괴속 500개도 주면 좋고요 라고 하시길래 로사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저로서는 로사크에서 아 이거 버스 타면은 암묵적인 룰로다가 2000골드는 그냥 줘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해서 일단 제 전재산인 500골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영 찝찝한 나머지 다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확인해보니 말도 안 되는 상황임을 알게 되었고 허무하게 전재산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도 달라고 하는 내용 또한 중간에 특이한 지도 주셨어요 하니까 그거 저 주면 됨 이래서 나온 말입니다. 일단 신고는 해둔 상태입니다. 아래는 던전 끝난 후 채팅 전문가 거래 내용입니다. 아이디 흑 마늘 흑 감사합니다. 골드 주고 나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지도 주셈 이거 걸레 불가래요. 주화로 주셈 주화 골드요? 2,000원만 주셈. 저 지금 전재산이 500골드인데 500원 골드만 주세요. 내 파괴석 500개 정도 줘도 돼요. 저기요? 빨리 주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뉴비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근데 처음에 골드 달라고는 안 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보통 버스를 던전 같이 돌고 버스 돌면 보통 받나요? 라고 하니까 이런 버스 보통 골드 받습니다. 다들 이렇게 게임해요. 이런 식으로 뉴비를 속여먹는 고인물 유저가 있었네요. 이거 뭐 장난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처음 보는 뉴비에다가 속여먹고 사기치는 이런 것도 처음 보네요. 굉장히 혐오스러운 사건이고 이거 박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최종 컨텐츠 제외하고 로사크는 돈철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만나는 고인물 유저들은 정말 뉴비를 돕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사기가 있었다는 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자 이제 실리안 서버 사건입니다. 다 방금 가디언 토벌 죄송합니다. 고양이가 전원 버튼 눌렀어요. 용암 업적으로 용암 크로마니움 잡던 노란 수영복을 입고 있는 리퍼 유저입니다. 그 이제 용암 크로마니움을 연락이 패려했는데 갑자기 화면이 꺼졌어요. 알고 보니 제 고양이가 저한테 놀아달라고 하면서 와가지고 본체 위에서 뒷발로 전원 누르고 있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범인 사진 추가합니다. 요 녀석이 이제 게임하고 있는데 전원 버튼을 눌러가지고 매칭해서 이제 이탈하게 됐다. 탈출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올린 글인데 사사기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금자도 한번 사사기 한번 가자. 전원 버튼 눌러 임마.